12월 25일에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가 217.3km인 신발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2월 26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2월 27일 월요일 새벽 0시 42분 57초에 남태평양 바누아투 근처 피지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639.8km의 신발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오전 9시 12분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지마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27일 월요일 저녁 8시 34분 12초에 남태평양 통가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30일에 바누아투 주변 파푸아 뉴기니에서 규모 6.3, 6.1, 5.8, 5.0, 5.0, 4.6 등의 연속된 강진이 발생한 후에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진도 4의 강진과 후쿠시마에서 진도 3의 지진 그리고 야마나시현과 와카야마현에서 진도 5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깊이 430km의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도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250회 이상 발생을 한 후에 도카라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바누아투 근처의 파푸아뉴기니 강진 이후에 12월 3일에 후지산에서 세 번의 규모 4.9와 3.6, 그리고 4.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바누아투와 후지산 지진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바누아투 주변에서의 큰 강진 이후 지진 횟수의 감소 이후에 강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